크게 그 대통령 당선에 작용을 하거나 뭘 한 것도 없고 자주 뵙거나 이러면서 뭘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명인이고 일반 대중들이 알아챌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이름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꺽대기 같은 것 때문에 사회운동가로 비춰지고 날이 서게 비춰지고 이런 거 아닐까 싶으네요. 오늘 제 인터뷰를 손석춘 선생이나 아니면 진중권 씨나 강준만 선생이나 분석력이 뛰어나고 이걸 잘 흐름을 보실 줄 아는 노혜경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 보면 그렇게 알맹이가 있거나 어떤 일관된 틀을 가지고 있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은 조선일보에서 저 이름을 자주 올리는 것은 노무현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 명계남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지지는 잘 않죠. 아전인수적인 해석인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명계남 씹으면 조선일보만 보시는 독자들은 노무현으로 연결이 될 테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지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이제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인가요? 이렇게 추천들 받고 그랬잖아요. 요번 인사 시스템에. 그때 이창동 감독이 여러 군데서 추천을 했더라고요. 제가 우선순위는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 뭐, 저, 민족문학 작가인가 거기서 제일 먼저 추천이 되고, 뭐, 이렇게 추천이 돼서 순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결정 과정에서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야 반대를 했지만, 이창동 고사하다가 나중에 결정을 하고 됐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제가 깊이 못해요. 저도 그 전업으로다가 안티조선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구하시는 학자들도, 그 신문이나 그 저 매체에 공공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뜻 있는 분들과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랑 좀 구체적으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잡아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일단 범죄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도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친일 문제라든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여론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속에 숨겨진 그런 이 세상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향하는 바를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매체, 자기들의 그 표현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런 언론은 없어야죠. 그런 언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바로 섰다라는 것도 그런 언론이 없어진 조선일보고 조선일보가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이 없어져서 조선일보가 문 닫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조선일보가 바로 서는 것도 없어진 것 같은 개념입니다. 그동안 쭉 조사받았어요. 조사받은 게 언제였어요? 뭐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오래됐죠. 네. 아니, 어떤 거는 경찰 조사받고 그 다음에 검찰에 가서도 받고 어떤 거는 경찰만 받고 저는 몇 건이 안 돼서 얼마 안 되고 그렇죠. 예상하셨어요? 예상했죠, 그럼. 아니, 그걸 저 몰아서 발표한 것일 뿐이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저거. 기소되겠죠, 그러면요. 불구속 기소되든지 아니면 기소유예되든지 이것이 되는 것인데 기소하겠다라고 발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기소할 거예요. 예상했죠. 그거 보면은 실정법의 위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기소야 하겠죠. 선관위에서 그 법 전문가들이 괜히 트집 잡으려고 고소 했을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희망돼지 같은 거 다 같이 선관위랑 협의하면서 수준의 그런 것들을 조절해가면서 했는데 이게 그 디테일한 문제라서 지금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총수가 따로 있죠. 총수가 누구? 노무현이죠. 그다음에 실질적인 분양 사업은 국민참여운동 선거대책 본부장이고 직계 우리의 직속 상관이 제 직속 상관이 제 위에 정동영이 있고 그 위에 선거대책 공동 본부장이 정동영 위원이 공동 본부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국민참여운동 본부 본부장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 따지고 보면은. 왜 그분들 안 하고 나를 기소하느냐? 저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질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선관위에서 고발한 게 우리만 고발했으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 안 한다는 논의는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얘기할 건 아니고 오마이뉴스에서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좀.